예, 러스터 강좌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설명을 조금 나누고 그리고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행하는 강좌가 상당히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진행 강좌는 중급 1년차부터죠. 1년차부터 해서 대학 4년차까지 8년치를 강의를 놓고 하는데 이걸 한 4개월 만에 끝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밀하게 하진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니까 만에 완료해야 되니까 중등 과정 그러니까 중급 과정은 세밀하게 하고 그리고 대학 과정은 핵심 요약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죠? 뭐 대학 과정까지 굳이 세밀하게 할 필요는 없겠죠. 중급 과정, 중급 과정 특히 1년차는 상당히 세밀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연차가 점점 올라갈수록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러스트 강좌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조금만 더 부과를 하자면 이 언어 자체가 일단 어렵다. 러스트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고 사실 또 그래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이유가 뭐냐는 거죠. 어려운 이유가 언어 그 자체의 어려움이 있다기보다는 주변 부가 지식의 필요성 때문입니다. 특히 주변 지식이라 그런다면 수학에 대한 어떤 수학적 지식, 사고능, 수학적 사고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고 능력, 카테고리 이론. 왜냐니까 러스터의 모태가 크게 두 언어예요. 가장 큰 영향을 준 언어는 가스켈과 그리고 얼랭입니다. 얼랭이 제일 주도하는 언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스켈적인 특징과 얼랭적 특징이 다 녹아들어 있죠. 그래서 하스켈적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수학적 사고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다음에 어랭적 특징이 있어요. 어랭적 특징은 바로 동시성이에요. 컨커런시라고 표현합니다. 컨커런시에 대한 이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CPU에서 뭐 CPU의 스레드라든가 혹은 또 코어라든가 혹은 메모리의 스택이라든가 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 그 언어 그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이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러스트를 잘 쓰기 위해서는 이두 가지가 먼저 필요하기 때문이고 이두 가지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러스트의 모태가 되는 두 언어 하스켈과 어랑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 그런 점은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뭐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 수학이 어렵다고 해서 수학을 대학 가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중학교 초등학교부터 수학 산수를 공부를 하잖아요. 그죠? 초등학교부터 산수를 공부해서 중학교 1학년 때는 수학 과목이라고 정식 이름을 붙이고 그런 다음에 점진적으로 나아가죠. 마찬가지 러스트 수업도 그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과정부터 시작을 해요. 중학교 1학년 과정은 눈높이 진행입니다. 중학교 1학년은 중학교 수준에 맞게끔 진행합니다. 중학교 과정. 예를 들어서 중학교 과정에서 스레드 같은 경우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스레드라든가 뭐 컨커런트라든가 혹은 네트워킹이라든가 혹은 소켓이라든가 이런 용어들은 최대한 자제를 없애고 그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부터 쭉쭉 정리를 해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고등학교 정도 수준에 올라가게 되면 고교 수준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개념들을 주로 다루게 되고 그리고 대학 수준에 갔을 때는 이제 네트워킹 알고리즘으로 데이터 구조, 알고리즘 머신러닝 등등 같이 진행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어려울 수가 없죠. 중학교 1학년, 2학년 수준은 상당히 쉽게 그 13살의 눈높이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 수준의 학생들이 그 연령대의 학생들이 소화할 수 있는 내용만 다룰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 강의 진행 방식이 실시간 질의 답변 방식을 진행을 합니다. 처음이에요. 앞으로는 우리가 팀 주피터의 모든 강의를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좋아요. 팀즈피터의 모든 강좌에 적용. 어떤 내용이냐니까 수업을 하다가 뭐 애매한 부분, 막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여기 디스콜드입니다. 디스콜드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수업을 진행할 때도 그렇게 질문하는 과정과 답변하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거고 여러분들도 혼자서 공부하면서 혹은 친구들과 공부하면서 제가 질문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질문하거나 답변을 받거나 하시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상당히 재밌죠?
세 개가 하나의 책상, 교실이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요 화면, 제가 일부러 열어놓은 건 아닌데, 열어놓다 보니까 제가 올려놨던 내용들이 올라와 있네. 이 책에 있는 이 빨간머리 하고 있는 사람이 제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디스코드에 지금 몇 가지가 쭉 열려 있어요. 그 중에서 여기 보시면 이게 러스트입니다. 러스트 언어이고, 러스트 비기너즈 과정이 있고, 러스트 퀘스천, 디스커션 등등등등등 있어요. 학습 과정에서도 러스트 비기너 이 과정에서 주로 질문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하면은 거의 실시간으로 답변이 올라와요. 그리고 코드도 올릴 수가 있고, 그 코드를 바로 X도 실행도 시켜볼 수가 있고, 해서 수업을 하다가 혹시 제가 책의 내용에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제가 여기다 질문할 거예요. 질문하면은 그 질문하는 모습도 실시간으로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질문하는 방식을 보고 그대로 똑같이 공부할 때, 혼자서 공부할 때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근데 영어는 좀 부담스럽다. 질문하기가. 그런 경우에는 한국어로 돼 있는 러스트 있어요. 한국 러스트 사용자 그룹이라고 있죠. 그죠? 아마 초급 과정, 중급 과정. 중급 1, 2, 3, 4년 차는 주로 여기 한국어로 되어 있는 러스트 과정을 이용하고, 그리고 대학 과정에서는 영어로 되어 있는 글로벌이죠. 글로벌 전 세계 국가의 학습자들이 다 모여 있는 이 공간입니다. 자, 한국 러스트 과정은 한국 사용자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고, 그죠?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이번에 상당히 재밌을 거예요. 실시간으로 바로 답변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첫째는 한국 사용자 그룹, 한국 사용자 그룹 자, 그룹을 통해서 얘는 중급 과정 1, 2, 3, 4년 차 1, 2년 차 정도까지만 아마 있을지는 할것 싶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사용자 그룹, 글로벌 사용자 그룹은 중급 3년 차 이상, 중급 3년 차 이상부터는 글로벌을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방식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그대로 따라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좋죠? 왜냐니까 한국 또는 세계 전체가 하나의 교실입니다. 이거. 그리고 답변도 정말 실시간으로 날라와요. 거의 지금까지 제가 질문했던 내용들 중에서 10초 이내로 답변이 안 나온 게 거의 없어요. 자, 그런 다음에 다른 과목과 연동 부분도 특히 잘 맞춰서 진행합니다. 러스트 강좌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이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스케일의 영향으로 인해서 수학적 사고가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특히 수학 과목과 연동해서 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러스트에서 어떤 개념이 나올 때 어떤 수학의 몇년 차, 수학 중급 3년 차에 어떤 부분을 참고해라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에 머신러닝과 로보틱스입니다. 머신러닝과 로보틱스가 특히 밑에 있는 시스템 프로그램의 적용 예예요. 그게 머신러닝과 로보틱스이고, 이번 우리 러스트 과정에서도 여기 머신러닝이 들어가 있어요. 프랙티컬 머신러닝 프로젝트 위드 러스트라는 것도 있고, 다음에 여기 크리에이티브 프로젝트 포 러스트 프로그램 알자, 요 과정 과목 있죠. 요 과목하고 또 다른 과목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 있네. 프랙티컬 러스트 프로젝트에서 빌딩 게임, 피지컬 컴퓨팅 앤 머신러닝 어플리케이션, 요것과 요세 가지, 이세 가지를 통해서 특히 시스템 프로그래밍이 무엇인지, 그죠? 시스템 프로그래밍이 기존의 어떤 자바스크립트나 자바나 파이썬이나 뭐 루비 등등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 특히 엘릭스와 어떤 측면에서 다르고, 엘릭스와 어떤 보안 관계가 있는지, 그죠? 엘릭스 등과 적용상의 차이점이라고 할까요? 적용상의 차이점과 또 유사점을 함께 쭉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러스트 강좌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먼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좀 어렵지 않겠느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학습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만은 특히나 그렇게 눈높이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 전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 들어서 충분히 이해할 만한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뭐한 가지 빠진 게 있는 것 같은데, 뭐 나중에 생각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더라고. 어쨌거나 이번 강의의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실시간 질의 답변. 한국이나 세계 전체가 하나의 교실로 사용될 수 있는 그 예시로서, 구체적인 예시로서 이번 러스트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